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대영 제국이 1815년부터 1914년까지 3기를 맞습니다. 대영 제국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00년 동안, 1815년부터 1914년까지의 이 100년 기간은 대영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1815년은 나폴레옹과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해이고, 1914년은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기간은 영국이 모든 식민지 패권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한 후에 절대 강자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말 그대로 과거 로마 제국과 비견할 수 있는 강력한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1815년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후부터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시대를 구가한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세계 땅의 4분의 1을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기간을 대영 제국의 세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대영 제국의 세계를 가능케 돕는 과학기술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발명된 하나는 증기선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선입니다. 이두 가지는 그 넓은 영국 식민지를 총괄하고 통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815년 프랑스가 패전한 후 유럽의 절대 강자는 대영 제국이었고 어느 나라도 영국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러시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은 영국과 전쟁을 벌여 다 패전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모두 영국에 뼈아픈 패배를 당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영 제국에 견줄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서서히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였지만 신대륙에 정착한 절대 다수의 인물들이 영국에서 이주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적대 관계를 갖기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협력 속에 세계 질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이런 변화는 20세기 동안, 그리고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초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1815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영국은 1815년 이후 아시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한 영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자바 1811년, 싱가포르 1819년, 말라카 1824년, 버마 1826년 차례로 영향력을 이들 나라에 확대해 갑니다. 영국은 1839년 9월부터 1842년 8월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할양받습니다. 처음 청나라는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지만 결국 1842년에 영국에 600만 달러를 배상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해서 홍콩을 할양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영국은 홍콩 할양 외에도 광동 이외에 홍콩, 샤먼, 푸주, 낭보, 상하이 이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청나라의 수출입 관세에 대한 협의권을 영국에 보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영국은 러시아와의 패권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오스만 제국, 페르시아 제국, 청나라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계속된 것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 프랑스 제국이 패배한 뒤 유일한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 이 러시아가 영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러시아를 상대로 영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1839년 영국 아프간 전쟁, 1855년에서 56년 영국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해군의 크림반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영국은 본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개척한 아프리카 남쪽의 케이프 식민지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영토로 만들고 1869년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개통한 수에즈 운하를 1882년에 완전 장악해서 1954년까지 실질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제한 것입니다. 남아공에는 네덜란드 영향과 영국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영국이 이양받아서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2년을 기준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30.8%, 캐나다 전체 면적의 97.2%,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90.5%, 오세아니아 22.6%, 인도 74.3%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4분의 1의 땅이 영국 식민지였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령에 속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대영제국, 이 대영제국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대 변화를 맞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전 세계 54개 국가가 하나둘씩 독립을 하면서 급격하게 대영제국이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이 바로 1914년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1939년에서 45년까지 진행된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이후에 식민지 붕괴와 근대 독립국가 탄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됩니다. 1945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1947년 8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합니다. 이때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이끄는 인도의 이슬람교도 연맹이 정치적 로비를 성공시켜서 모슬림 지역을 별도로 분리시켜 파키스탄을 건국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서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전 세계 54개 나라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쟁취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국가들을 우선해서 살펴보면 캐나다가 1982년 완전 독립을 쟁취하고 호주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가 1986년, 뉴질랜드가 1986년, 싱가포르가 1963년, 홍콩이 1997년 반환, 쿠웨이트가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61년 독립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로는 소말리아가 1960년, 우간다가 1962년, 수단이 1956년, 나이지리아가 1960년, 탄자니아가 1961년, 케냐가 1963년, 짐바브웨가 1980년, 잠비아가 1964년, 키프로스가 1960년, 그리고 예멘이 1967년에 독립합니다.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간의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 초석이 놓아진 대영제국은 이후 3세기 동안 진행되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대영제국의 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USA의 팍스 아메리카가 등장하면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도래합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역사에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1861년 남북전쟁의 상처를 급속하게 치유하고 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군에 합류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양분되었고,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주도하는 패권 전쟁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질서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협력하고,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 관계를 갖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영국은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면서 1914년 세계 1차 대전까지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를 물리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3세기 동안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진행 이후 국제관계는 근현대사 강의를 통해서 추후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